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오늘은 클라이닝 메탈릭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메탈릭사의 기본이 되는 실들은 세 종류가 있는데 BF, 샵 4번, 샵 8번 세 가지가 있고요. 실 번호 옆에 HL이 붙어 있는 실들은 기본 메탈릭사보다 반짝임이 더 있어요. 또 번호 뒤에 L이 있는 실들은 HL보다 광택이 더 많이 나고요. 또 번호 뒤에 V가 있는 실들은 빈티지 느낌의 광택이 많이 나지 않는 메탈릭사예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축광실인 이런 야광실들도 있고요. 리본 타입의 메탈릭사도 있어요. 기본실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제일 가는 실인 BF실은 50m가 감겨져 있는데 파란 라벨이 붙어져 있고요. 샵 4번은 VF로 표시되고 11m씩 감겨져 있어요. BF 가는 실의 4배 굵기고요. 진한 핑크색 라벨이 붙어져 있어요. 샵 8번은 FN으로 표시되고 10m씩 감겨져 있는데 4번의 2배, BF의 8배 굵기예요. 핑크색 라벨로 붙어져 있고요. 굵기를 자세히 비교해 볼게요. 일반 DMC 25번 면사로 비교하면 면사 한 홀이 샵 4번 굵기와 비슷해요. 그럼 8번은 면사 두 가닥 굵기와 비슷하겠죠? 제일 가는 BF는 한 홀보다 가늘어요. 보통 BF는 메탈릭사 한 줄에다 면사 한홀 또는 두 홀을 섞어서 사용하고 샵 4번이나 8번은 메탈릭사로만 많이 사용해요. 메탈릭사는 수놓을 때 너무 길게 잘라서 사용하면 잘 꼬이고 수놓기가 어려우니까 약 30에서 40cm 정도로 조금 짧게 잘라서 사용하시고요. 스프레에 감겨 있어서 실이 돌돌 말리니까 수놓기 전에 바늘에 끼워준 다음에 손톱으로 한두 번쭉 긁어서 펴주고 그리고 나서 수를 놓으면 꼬임도 덜하고 수놓기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여러 종류의 메탈릭사가 있으니 적절하게 작품에 포인트 되는 부분에 메탈릭사를 사용하시면 반짝반짝 예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작품에 많이 응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